안녕하세요. 스무뜸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다들 새해 목표는 잘 세우셨나요? 다이어트와 건강과 운동을 새해 다짐으로 세운 버금이들과 함께 오늘 20분 운동을 해볼 거예요. 운동 전에 수분 보충을 해보려고 하는데 평소에 제가 찐으로 즐겨 마시던 토레타와 함께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한 모금 하고 버금이들과 20분 운동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운동은 20분 루틴이고요. 10분 루틴을 총 2세트 반복할 거예요. 중간에는 1분 휴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동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사이드잭이에요. 준비, 시작! 차렷한 상태에서 팔다리를 옆쪽으로 뻗어줄 거예요. 혹시 층간소음이 걱정되지 않고 강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팔 벌려뛰기, 점핑잭으로 동작을 바꿔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사이드잭 동작을 할 때는 센터라인을 계속 지켜주시고 내 몸에서부터 팔다리가 옆쪽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우리 각 동작 1분씩 할 거기 때문에 1분이 생각보다 길다는 거를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참지만 않으면 어떤 호흡이든 괜찮을 거예요. 중간중간 큰 호흡도 한 번씩 해주시고 우리 몸에 예열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가볍게 편안하게 진행해 주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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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음은 하프 스쿼트 동작이에요. 살짝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엉거주춤 앉았다가 일어나면 끝나요. 스쿼트는 더 깊게 앉아야 되지만 하프 스쿼트는 그 절반만 앉아도 오케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초급자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 호흡 패턴만 마시면서 앉고 내쉬면서 일어나는 패턴으로 가주세요. 이때 허리를 너무 과하게 꺾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깊이 앉지 않아도 돼요. 나는 발끝 라인을 따라서 무릎 방향을 리드해주고 몸통의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배꼽 깊숙이 단단한 근육을 느끼면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엉덩이가 무릎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골반이 접히고 무릎은 옆쪽으로 이 위쪽 허벅지가 열리는 느낌으로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면 돼요. 아시고, 아시고, 다음 동작은 슬로우 버피예요. 시그니처 동작이죠. 스쿼트 자세를 취하면서 바닥을 짚고 다리를 뒤로 보냈다가 바로 가져옵니다. 스쿼트 자세 취해서 일어날 거예요. 다시 바닥 짚고 다리를 보냈다가 가져오고 스쿼트 업. 스쿼트 동작이 힘든 분들은 다리 뻗었다가 그냥 일어나 주셔도 돼요. 바닥에서 일어나듯이 다시 한 번 더 다리 뻗고 스쿼트 동작 없이 바닥을 밀어내면서 일어나주세요. 스쿼트 동작을 다시 넣어볼게요. 스쿼트 앤 업. 호흡은 일어날 때만 강하게 뱉어주세요. 슬로우 버피가 엄청난 전신 운동이라는 거를 이번 루틴을 통해 알게 될 거예요. 벌써 숨차. 잘 따라하고 있죠, 버금이들? 층간소음 걱정도 없어요. 자, 다음 동작은 뒤로 가주세요. 만세하고 앞으로 롤다운해서 걸어가세요. 플랭크 자세 나오면 다시 돌아옵니다. 만세. 팔로 걷는다고 해서 암워킹이라는 동작의 이름이 붙여졌어요. 만세. 크게 생각할 게 없고 내려가서 플랭크 자세 취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혹시 저 난이도 추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려가서 푸시업 한 번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만세. 다시 내려가고 다음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이기 때문에 암워킹을 절반 동작 마치고 다시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만세. 자, 방금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다음 동작 들어가 볼게요.
마운틴 클라이머. 상체는 유지해 주시고 무릎만 가슴 쪽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와,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더니 벌써 힘들어요. 자, 화이팅 하시고. 마운틴 클라이머는 복부와 코어 근육을 다질 수 있는 엄청난 동작이에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 주시고 내쉬면서 복부 근육을 수축해 주세요.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말수가 조금 줄어들어도 버금이들은 열심히 동작을 따라오셔야 돼요. 마운틴 클라이머 할 때 1분이 가장 길어요. 자, 잠깐 엉덩이 뒤로 내렸다가 바닥에 엎드려주세요. 다음 동작은 슈퍼맨이에요. 오른팔과 왼다리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곧바로 왼팔과 오른다리를 들었다 내려줍니다. 조금 더 빠르게 올렸다가 부드럽게 내리고 다시 들어주고 내려주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내 몸통이 찌그러지지 않게 박스를 유지해 주시고요. 이제 팔다리를 동시에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볼게요. 다시 들어주고 내려주고 팔다리를 들어올릴 때는 배꼽의 긴장감을 살짝 느껴주세요. 다시 업 앤 다운 부드럽게 올라오고 내려가면서 척추가 길어지는 느낌을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팔다리 드는 높이를 조금 더 줄여주시면 돼요.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운 다시 업 앤 다운. 자, 바로 바닥에 누워주셔야 돼요. 재빠르게. 오늘은 휴식 시간이 없으니까요. 머리 뒤에 손을 대어주시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크로스로 바이시클 크런치를 해볼게요. 너무 빠르게 하면 30초도 되지 않아서 지치기 때문에 조금은 완급 조절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상체가 너무 눕지 않아야 되고 크런치를 한 상태에서 상체가 좌우로 트위스트하는 느낌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가슴이 돌아가는 느낌을 써주세요. 너무 팔꿈치만 접어버리면은 복근 운동이 아니라 가슴 운동, 어깨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다리는 저기 멀리 45도를 향해 쭉쭉 뻗어주세요. 호흡과 함께하면 복근 운동할 때 복부는 훨씬 더 자극이 높아질 거예요. 자, 곧바로 복부를 괴롭힐 거예요. 상체 올라와 주시고 엉덩이 밑에 손, 다리 든 상태에서 한 다리 내리고 업, 한 다리 내리고 업. 한 다리씩 레그레이즈를 진행하다가 다리를 두 다리를 동시에 진행해 볼 거예요. 내리고 업, 내리고 업. 많이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복부 근육을 느껴주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고. 많이 내릴 수 있는 분들은 저처럼 여기까지 내릴 수 있겠지만 많이 내린다고 운동이 더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힘든 분들은 머리를 내려놓고 진행해 주셔도 돼요. 다음 동작은 브릿지예요. 자, 바닥에 머리와 어깨, 발바닥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려줍니다. 엉덩이를 드는 순간에 내쉬는 호흡으로 엉덩이 근육을 수축했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다시 엉덩이를 천장으로 끌어올렸다가 내려줍니다. 이때 허리를 꺾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양 엉덩이의 리드와 복부의 리드로 골반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데 집중해주세요. 다시 업 앤 다운 업 엉덩이 수축하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골반과 다리가 사방팔방으로 흔들리면 안 되고 최대한 허벅지 고정, 골반만 위아래로
그리고 허벅지와 무릎은 계속 앞쪽으로 전진한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주세요. 내쉬면서 후, 다시 내려가고 내쉬면서 후, 다시 내려가고 자, 마지막 플랭크로 전신 근육을 꽉 모아줘 볼게요. 휴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플랭크 자세 취해주셔야 됩니다. 자, 등이 너무 말려도 안 되고 허리가 너무 꺾여도 안 되고 엉덩이가 너무 말려도 안 돼요. 옆에 거울이 있다면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몸이 편안하게 일직선 라인인지를 체크해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30초, 40초, 50초, 60초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초급자분들은 20초씩 끊어서 두 번, 세 번 참아주시면 돼요. 저는 30초 하고 잠깐 힘을 풀었다가 다시 30초를 진행해 볼 거예요. 다시 이어서 30초. 30초가 굉장히 길어요, 플랭크 할 때는. 그래서 한쪽으로 힘을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어깨와 팔꿈치 고정, 발볼 고정, 뒤꿈치 밀어내는 느낌 쓰고 그대로 내 몸이 허공에 살짝 떠있는 느낌에 집중해 볼게요. 와, 끝났다. 1분 휴식할게요. 우리 버금이들도 잠시 수분 보충해 주시고 저는 토레타로 수분 보충을 해 볼게요. 맛있다. 1분이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땀 닦으시고 시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 아까 심박수가 한 170까지 갔거든요. 오랜만에 홈트 하니까 진짜 힘드네요. 다시 우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30-40초 남았다면 좀 걸어주세요. 우리 그래도 절반이 지금 왔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더 화이팅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사이드잭 동작이었죠. 사이드잭으로 우리가 점핑 동작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시작! 팔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 내 몸통은 점점 단단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공복인 분들은 지금 굉장히 배고플 것 같고 아침 먹고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가 이미 소화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022년에는 더 건강해지기로 저랑 약속하고요. 자, 벌써 우리 50%가 지났잖아요. 아홉 동작만 더 화이팅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기로 약속해요. 키가 쭉쭉 커지는 느낌도 잃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하프 스쿼트예요. 저는 측면과 정면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측면 동작. 스쿼트하고 업. 자연스럽게 조금 더 깊이 앉아졌는데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깊게 앉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사뿐히 앉았다가 엉덩이 근육을 끌어올려주는 느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앉고 이제 정면도 한번 보여줄게요. 정면도 거의 나왔어요, 우리. 제가 원래 하체 운동을 더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신년이니까 기분 좋게 하체 운동은 딱 두 개밖에 안 넣었어요. 스쿼트와 브릿지. 아까 느끼겠지만 1세트보다 속도를 조금 더 높여봤어요. 1세트와 2세트가 너무 똑같으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자, 슬로우 버피 가겠습니다. 앉아서 바닥 짚고 다리 보냈다가 바로 스쿼트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앉고 다리 가져오자마자 일어나는 거에 집중하면 강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 보내고 가져오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보내고
지금부터 전신운동과 유산소 동작이 섞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력을 끌어와야 돼요. 제 속도가 혹시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은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암워킹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매트 정리하면서 5초 정도 까먹어주고 다시 내려가서 암워킹 만세. 다시 내려가고 저는 손 딛는 걸 3, 4번으로 가져왔는데 손을 너무 버거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금살금 5번, 6번만에 암워킹 진행해 주셔도 돼요. 다시 내려가고 플랭크에서 멈췄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세. 다시 내려가고 플랭크 다시 만세. 다음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 제가 1분씩 진행하는 동작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동작이기도 해요. 자, 준비되셨죠?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바로 마운틴 클라이머로 가볼게요. 시작! 무릎을 복부, 코어 힘으로 끌고 와야 돼요. 어깨가 너무 불안정할 수 있는데 내 어깨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밀리지 않게, 하지만 어느 정도 미는 힘은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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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에 집중하면서 허리가 너무 무너지지 않게 배꼽에 힘 단단하게 주시고요. 후, 자,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후, 후, 후. 다음 동작은 슈퍼맨이에요. 후. 자, 슈퍼맨 동작은 엎드린 상태에서 왼팔과 오른다리 먼저 들어볼게요. 내려주시고요. 오른팔과 왼다리 조금 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척추가 앞뒤로 길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우아하게 들어주세요. 자, 이제 팔다리를 동시에 들어볼게요. 동시에 들고 부드럽게 내려가고 다시 업 앤 다운. 업 다운. 마시면서 들어주시고 내쉬면서 내려가고 목이 길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업.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바닥에 누워 주세요. 우리 복근 운동 해볼게요. 자, 휴식 시간은 없어요. 상체에 올라와 주시고 자전거를 타듯이 다리는 저 멀리 쭉쭉 뻗어주시고 팔꿈치는 내 상체 근육을 모아서 좌우로 틀어주세요. 양 엉덩이는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 자, 오늘 계속 복근 운동도 함께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지금 이 바이시클 크런치와 레그레이즈에서 복근 운동을 해준다면 2022년에는 모두가 복근이 생길 거예요. 다 했다. 자, 레그레이즈 갑니다. 아, 배 아파. 자, 머리 내려놓고 해도 괜찮아요. 자, 한 다리씩 이렇게. 양 엉덩이 밑에 손을 대어준 이유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부 근육을 조금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리를 여기까지 가져오시면 잘못된 거고 90도인 상태에서 컨트롤해서 보냈다가 컨트롤해서 가져와 주세요. 자, 양다리 같이 가볼게요. 보내고 가져오고. 허리가 너무 과신전 될 만큼 뜨면 안 되겠죠?
안전하게 보냈다가 다시 안전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보내고 땀이 아주 폭파하고 있어요. 오늘 나름 쉬운 루틴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바로 브릿지로 넘어가 볼게요. 양 다리는 나란히 둔 상태에서 팔은 어깨랑 바닥에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내쉬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마시면서 내리기를 반복할게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엉덩이와 복부 힘을 동시에 샌드위치처럼 납작하게 힘을 준다는 상상을 하면서 내리고 허벅지 안쪽도 어느 정도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배를 천장으로 밀어내려고 하면은 이런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배는 집어넣고 엉덩이는 든다 이런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후 내리고 후 내리고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 플랭크로 갑니다. 자, 화이팅! 이제 코어 근육이 조금 활성화가 돼서 플랭크가 아까보다 좀 쉬운 느낌도 나는데요. 자,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이번에는 40초 한 다음에 중간에 잠깐 쉬고 20초 한 번 더 하는 거 해볼게요. 물론 저는 40초도 쉬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1분 쉬어도 괜찮아요. 내 몸은 일직선이야.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뭐 거의 뭐 쉬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풀었다가 다시 코어 근육을 탁 모아서 배꼽, 척추 주변, 코어 근육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플랭크가 어색하거나 힘든 분들은 플랭크의 정석을 참고해 주세요. 자, 레스트 포지션 한번 취해 주시고 이렇게 새해부터 고강도 전신운동 20분 루틴을 해봤어요. 운동이 끝났으니 우리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착한 과체 수분에 저칼로리 토레타로 수분 섭취를 해볼게요. 캬, 너무 맛있다. 다들 춥다고 이불 속에만 갇혀있지 마시고 저랑 오늘 운동한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 20분만 투자해서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